대한민국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 세계 각지의 사이버 전문가들이 모여 범죄 동향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소통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IT 기술로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과 성별, 인종 등의 사회적 조건을 초월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했지만 디지털 전환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분야의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온라인 소통의 확대로 전 세계는 한층 가까워졌으며 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선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 어두운 이면이 따라왔습니다. 국민을 향한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해킹을 당한 걸로 확인. 송유관 해킹 때문인데요. 보통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신종 보이스피싱이 유행이고. 하지만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웹툰과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38. 한국 경찰은 탄탄한 역량을 바탕으로 범죄에 맞서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경이 없는 디지털 세상 속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 중심에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제23회를 맞이한 이번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에서는 신기술 분야의 신종 위협을 비롯한 최신 범죄 동향과 국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사이버 공간이 더 이상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화합과 협력의 장. 2022년 국제 사이버 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